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일이 1935년에 재군비 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45년에 패전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군비를 쏟아부었잖아요. 이 전쟁을 계속 그 돈으로 이끌어 나간 것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니네 그 돈 어디서 났어? 독일이 전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던 그 이면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기의 독일 경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 거대한 작업이죠. 저에게는 특히나 또 어렵죠. 경제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인 상황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초반으로 가서 얘기를 시작해보죠. 1932년 독일 국가사회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독일 국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것이 핵심 요인이었다. 이것을 알면 사실은 경제 얘기를 안 하고 제2차 세계대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나치당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호조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맨 앞에 있었죠. 그런데 뭐 경제라는 것이 너 활성화되라 해서 바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는 이 독일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이게 할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실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어요. 경제적 자급자족 그리고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불가능한 환상과 위험한 환상을 경제정책으로 감싸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경제상태, 다른 나라의 정책, 그 다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비교를 못하도록 하려는 고도의 꼼수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꼼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면 연구를 나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나치당이 제1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거기서 꼼수를 캐치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독일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봉쇄를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독일이 자체적인 자원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자체적인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을 속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이 1930년대에 어떻게 했어요? 경제성장, 공업발전, 군비 경쟁을 결합시켜서 국가를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39년에 유럽에서 강한 군대를 독일이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무엇을 시작하냐면 약탈전쟁을 시작을 해요. 약탈전쟁이 전쟁 초기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주변의 상대적인 약소국들을 침략을 해서 해당 국가 그 지역의 자원, 산업 등을 흡수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독일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느냐? 유럽의 역사를 봐라. 자원과 삶의 터전을 더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그리고 이러한 자급자족을 위한 약탈 전쟁을 시범 케이스로 처음 실행한 게 뭐예요? 폴란드 침공입니다.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곧이어서 각종 자원을 수탈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폴란드인들을 독일 전시 생산 체제의 강제동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위한 경제 동원을 정당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936년부터 1941년까지는 부분적인 경제 동원을 하고 42년부터 45년까지는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동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때 독일이 내부적으로 국민들을 압박하고 수탈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전반적인 동원을 하니까 국민들이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으니까 결국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던 사태를 봤기 때문에 국민들을 압박하는 대신에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나치가 4개년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경제와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경제 영역, 이를테면 뭐 노동시장, 가격과 임금, 예산과 통화정책, 무역과 수출입까지 이걸 중앙통제적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런 치밀한 단계적인 계획이 폴란드 침공 때까지는 먹혀요. 1940년부터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4개년 계획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삐걱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미처 고려 못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민간 경제가 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민간 경제가 경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경제 용어로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민간 경제가 경색이 되니까 통화 정책과 무기, 장비 생산으로 경제 성장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실물 경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그리고 통계상의 경제가 이원화돼요.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 노동자들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봉급도 잘 나와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 먹고 쓸 생필품이 없는 거예요.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보면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의 경제성장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난 상황 속에서 독일의 경제성장은 통계로 보면 매년 6%를 성장을 해요. 가장 높을 때는 10%까지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성장률이죠. 이게 1944년까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굶주리고 헐벗어요. 국가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처절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못 살아서 굶주리고 헐벗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먹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민간 투자 심리 그리고 가계의 생활 형편은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What is it good for? Absolutely nothing. 이게 전쟁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고 전쟁을 뭐 해서 먹겠느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점점 더 실물 경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통계상의 경제가 제각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도표는 당시의 상황을 통계로 나타낸 것인데 보세요. 가계 소비하고 개인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죠. 그런데 정부 지출과 생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경제가 잘 가고 있는 겁니까? 못 가고 있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게 전쟁입니다. 가계 소비가 줄어드는 것 외에도 각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저축을 강요당해요. 돈이 있어도 필요한 걸 못 사는데 그 상황에서 저축을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뭐가 돼요? 의식주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자, 밀가루, 생선, 고기, 잼, 지방기름 이런 것들을 점점 사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비싸지기도 하고 비싼 거를 살 돈이 있어도 정부에서 이제는 못 사 먹게 하는 거예요. 배급제가 되니까 소비가 제한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What is war? Good for? 이 전쟁해서 뭐 하는 거야? 처음에 국민들한테 그랬잖아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략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전쟁은 잘 돼. 국가 경제 수치도 점점 높아져. 그런데 국민들은 헐벗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수군수군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밀경찰, 특무대, 친위대가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권을 잡은 나치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특무대 등을 풀어가지고 국민을 감시를 하고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그 연유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의 국민이 나치가 홍보했던 것처럼 풍요롭고 민족의 자긍심을 더 갖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죠. 전쟁이 시작되고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독일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노동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그리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말 그대로 국민의 삶도 그 자체가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방위산업 있죠. 이쪽 계통이 굉장히 고난이도잖아요, 작업들이. 힘든 노동이 많아졌지만 임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노동 인력도 이제 줄어들죠. 그 대신 일의 강도와 노동 시간은 늘어나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더 길어지고 전쟁이 확장되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노동력이 줄어들면 생산 속도가 줄고 생산 속도가 줄면 무기, 장비, 물자 제조 속도가 줄죠. 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전투력이 약화가 되고 상대적인 전투력이 약해지면 작전의 실패가 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사자도 늘잖아요. 전사자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왜? 본토에서 인원을 또 빼서 전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을 어디서 빼겠어요? 노동자 중에서 빼는 거죠. 그러면 또 노동력이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군대를 준비하는 1938년부터 매년 가용 노동자 수가 10만 명이 줄어들어요. 39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나중에 가면 20만 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창 하고 있는 나라의 본토 노동자 숫자가 2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어디에 비교하면 조금 가늠을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모두가 노동전선에 뛰어들었던 시기가 이제 1960년대잖아요.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가용한 노동자 숫자가 97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 20만 명 갖고는 뭐 택도 없었겠죠. 어쨌든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런 생산성의 위기와 동시에 또 이번에는 식량 부족이라는 큰 재난이 닥쳐요. 이 나치가 전쟁 전부터 전쟁하면서도 시종일관 강조했던 것이 농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자급자족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먹고 살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이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집단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1940년대에 독일의
식량 위기가 옵니다. 이 식량 위기가 왜 왔을까요? 전쟁 중에 식량의 생산이 많아질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 있잖아요. Wer just that Kühe?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약간 그 제가 독일어 사전 보고 만든 건데 소는 누가 키워란 뜻이에요. 소는 누가 키워? 무기 만들고 장비 만드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전장터에 보내는데 농사는 누가 짓냐고요. 식량이 그러면 얼마나 부족했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동물류는 4분의 1, 육류는 2분의 1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경제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흐르냐면 개인의 사업과 투자도 국가가 원하는 중공업이나 화학산업 쪽으로 반강제적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식료품 생산이라든지 생필품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료품과 생필품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60%를 강제적으로 중공업으로 옮겨요. 특히 이제 이들을 어디로 옮기냐면 석유, 정유, 고무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남은 것의 10%를 강제적으로 항공기, 선박, 제조업 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거의 민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은 셧다운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나중에 전쟁이 길어지니까 1942년부터 개인 사업자는 아예 차관을 얻을 곳이 없어져요. 원재료도 수급이 안 돼요. 인력도 없는데 재료도 없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도 할 게 없어요. 경제가 말 그대로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처음에 나치가 자신했던 그 4개년 계획, 이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계획 경제도 안 되고 중앙 통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치도 이런 것을 영 모르는 바보들은 아니죠. 어쨌든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기업가들, 자산가들을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면 해외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들을 붙잡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기업, 공기업, 관료조직의 장을 맡겨요. 이게 경제를 다시 한번 망치는 그런 결정이 돼요. 기업가들이 국가에서 자원을 주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니까 효율, 최적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갖다 쓰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1942년에 독일의 정부산업, 방산산업을 하는 주요 회사들이 2교대도 안 했대요.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물량이 밀려 있어도 그냥 변화를 시도하거나 추가적으로 성과를 더 달성하려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거죠. 이거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서 독일 공장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2차 세계대전기에 개발되었던 그 나치 무기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계인을 납치해서 가져온 것 같은 무기들을, 장비들을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효율성, 현실성, 적합성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장에 보급할 수 있는지,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무기와 장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재료 갖다가 하고 싶은 거 지 멋대로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개발되었던 첨단의 무기들, 미래지향적인 무기들이 전선에서 쓰였나요? 쓰이지 않았잖아요. 이 국가의 모든 목표가 전쟁 승리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크나큰 낭비죠. 그러나 이것은 뭐 제 생각을 재미있게 얘기한 것이고 그 무기가 개발되고 그 무기를 승인한 것은 결국 나치 독일 군부였겠죠. 설렜겠죠. 이 신무기의 발명이 전장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경제의 악순환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치 독일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무기 장비들이 전장에 투입이 안 된 것이죠. 근데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무기 뭐 그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기술도 있겠다, 자본도 있겠다, 만들어서 계속 보급하면 되잖아 했는데 이걸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숙련공이 없어요. 공장에 들어오면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고 이거 적어도 한 6개월 걸리잖아요. 또 다른 한 가지, 무기만 있으면 됩니까? 그 무기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교육할 교육훈련 시스템, 그 교육을 받은 신병이 전장터로 나가서 그 무기를 운용할 때 필요한 그 전장에서의 어떤 그 현장 적응 기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한다고 그것이 곧장 전장에 가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경제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서 무기와 장비를 전방에 보급할 수 있는 방산 체제도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 독일의 소련 침공입니다. 이 전장이 동쪽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에는 무기, 장비, 물자를 동쪽에 있는 전선으로 공급할 새롭고 복잡하고 거대한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작업입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몇 년이 걸릴 일이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적인 인물을 여기다 앉혀요. 프리츠 토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치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병참부 장관이에요. 전문가면서 현장에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1942년 2월에 돌연 사망을 해요.
사망했으면 다른 사람 안 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업무를 공유를 하지 않아요. 그 머리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실행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워낙 특수하고 방대한 분야라서 누가 대신 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동부전선의 병참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효율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이 독일의 방산체계는 그냥 대량 생산체계를 기계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고착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그 유명한 대사 있죠. 파국이야. 파국이 와요. 그런데 이 파국에 파국 오브 파국이 있어요. 1943년 중반에 어떻게 해요?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잖아요. 이탈리아가 사실 독일에 굉장히 많은 물자를 조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짜 완전한 파국이죠.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1941년 12월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해서 물자를 완전히 몰빵을 해주고 1944년 가을부터 연합군이 전략적 공습을 하죠. 독일 산업지대에 폭격을 쏟기 시작을 해요. 이제 경제가 파국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폭망에 이은 파국, 파국에 이은 쑥대밭. 나중에 독일이 1945년 3월에 이 전략을 선택을 해요. 세스티홍. 이 전술이 뭐예요? 소위 네로 작전이잖아요. 그냥 다 불사질러 버리는 거야.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갔도록 그냥 점령국을 다 불사질러 버리는 그 전략을 실제로 선택을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해외를 침략을 해서 그들의 물자를 가져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쑥대밭에 다 불태우는 파국이죠. 우리가 오늘 독일의 전쟁 준비, 전쟁 실시 동안 경제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어요. 간략히. 그리고 좀 표면적이죠. 히틀러와 나치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독일의 군사력 발전이 경제력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경제력 발전이 다시 군사력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클을 그렸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경제력을 잡아먹고 경제력이 군사력을 잡아먹는 결국 자기의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전설 속의 괴물 같은 것이 현실에 드러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잠깐! 일본은 뭐 하고 있었을까? 입니다. 독일과 동맹을 맺은 일본, 얘들은 아시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중일전쟁 하나? 그건 우리가 다루는 바가 아니고 진주만 공습 하나?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왜 독일과 손을 잡았는지,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일본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 결심의 순간, 1940년의 일본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